XSFM입니다. P-O-D-E-R-A 피부, 주름 개선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오묘하고 쿨한 사연입니다. 박유경 씨예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XSFM 관계자 여러분. 저는 우울한 청취자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룸메 장르 사연을 가져왔어요. 룸메 장르 원래 복장 엄청 터지는데. 그러게요. 네. 학부 4년을 거치면서 저는 4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룸메들을 만났었는데요. 4인실에 살기도 했었고 2인실에 살 때는 어떤 해에는 룸메가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4번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와, 그거 참. 이것은 당신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같다.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면. 석 달을 못 버티고 다들 도망갔다. 이렇게 자주 바뀌었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총량의 법칙에 따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 4년간 얼마나 많은 룸메들을 거쳐갔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좋게 20명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룸메 하나와 살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부 4학년 때로 기억해요.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 방에서 그 작년부터 이어서 살고 있었고 문제의 룸메가 제가 살던 방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학기가 시작하는 첫날에 들어온 룸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룸메가 이미 이사를 마치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인실이었는데 제 자리가 안쪽이고 룸메의 자리가 바깥쪽이라서 문을 열면 룸메의 자리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어요. 문을 벌컥 열었는데 룸메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쳐다보지 않다니. 저희 같은 대도시촌 놈들에게 모자란 경험이죠. 모르는 사람과 2인 1실, 4인 1실로 살아보기. 저는 뭐 친구들과 살아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이 자식이 뭘 어지르는지, 술 버릇은 뭔지, 평소에 하는 일은 뭔지,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과. 근데 문을 열었더니 안 본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룸메이트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며. 그렇죠. 이게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 자, 이때부터 범상치 않음을 느꼈어야 했는데 인기척을 못 느낀 건가 그냥 넘어갔고. 저는 의뢰 많은 룸메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제 새 룸메도 웃으면서 잘 받아줬고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워낙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이렇게 곧바로 안녕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뭐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였는데 내성적이어 보였지만 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쳐다도 보지 않고 매우 조용했다는 거였어요. 혹시 그 기숙사 사감이 유경 씨 혼자 지내니까 참 좋지 이런 거니까 유경 학생만 혼자 지내는 거야 이러면서 원래 이런 경우가 2년 내내 혼자 지내고 말이야. 이렇게 여기는 좋을 때가 있나? 남들이 부러워하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뭐 악수를 한다거나 해보신 적이 없죠. 손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연은 흔하디 흔하죠. 같이 오래 살았는데 빨랫감이 안 나오진 않던가요? 그림자 없고 발자국 없고. 그림자 없고. 내 앞에 있는데 해를 등지고 내 앞에 있는데 해가 나한테 이렇게 딱. 햇살이 비추는. 같이 아마 거울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길에서 만난 적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고 들어오면서 인사하면 받아는 주더라고요. 3-4일이 지나고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슬슬 느낀 저는 한번 룸메에게 말을 걸어보자. 말을 걸어보지 말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자 열흘도 넘게 아무 말 없이 지내게 됐어요. 그 침묵은 제가 굳이 말을 걸 때까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룸메는 말을 하진 않는 룸메였습니다. 라고 박유경 씨는 써줬지만 이라고 써놓고 새로운 룸메는 귀신이었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느낌표를 세 개나 쓰셨는데 네. 열흘 넘게 실험을 해보고 상대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가 룸메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실험에 열흘이나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친구 혹은 뭐 내 친구는 작곡하는 친구 뭐 이런 걸 열흘 동안 보고 알아낸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에요. 남을 관찰한 적이 거의 없는 없고. 사람인 것으로. 보통 열흘 동안 말을 서로 안 한다면은 아 뭐 찾아본다든가 뭐 습관 뭐냐 그 선택적 함구증이라든지 뭐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다거나 이유가 있는 거를 아 그랬나 봅니다라고 그 조심스럽게 혹은 추측을 뭐 부모님의 원수 찾아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추측할 텐데 말하지 않는 사람이군. 두둥. 아 이건 넷플릭스 시작할 때죠. 알아냈어. 저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주성치식. 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평생을 숨기고 살았는데. 열흘 동안 말을 안 했더니 들키고 말았어. 만약에 그 말씀을 당시에 룸메한테 하셨다면, 네. 룸메가 귀신이 아니셨다면, 네. 겁나 웃으셨을 거예요. 별 부족한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그쪽 입장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제 룸메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분의 사연을 받아볼 일이죠. 네. 눈치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건 별개고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는. 네. 어찌 보면 과학이 현대 과학이 진짜로 원하는 학생일지도 몰라요. 아 그렇죠. 배운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추측도 하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제자다. 실증주의자. 그러네요. 할 수 있는 말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저희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박윤식은... 뭘 너저분하게, 맞아. 저희들은. 네. 그러네. 어느 정도로 말이 없었냐면 룸메가 저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꼭 제가 밖에 있을 때 메시지가 오더군요. 한 번은 동생을 방에서 하룻밤만 좀 재워도 되겠냐고 한 침대에서 자겠다고 패키지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저는 뭐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동생이랑 있었던 그날에도 동생도 룸메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았는데 조용하게 알아서 의사소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 룸메가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사람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숙사 복도나 식당에서는 항상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잘 다니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기숙사에 친한 친구가 살아서 그 친구랑 복도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했는데 룸메랑 서로 각자 친구를 끼고 만나서 어색하게 목례하고 네. 방에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 사연의 주제를 알았어요. 네.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실증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굉장히 철학적인 한 해를 보낸 박유경 씨가 아니었나. 아, 이 버트랜드 러셀이 울고 갈 기숙사죠. 네. 그렇죠. 진리는 여기 있었다며. 많은 일을 룸메로 만난 저에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참 특이한 룸메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뭐 말을 자주 한다고 했으면 또 만약에 어떤 맥락에서는 또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일반적인 오지랖을 가진 사람이면 이 실증주의적 룸메이트에게 짜증이 늘 내겠죠. 네. 날 싫어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날 싫어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입증해. 네. 입증할 수 없는 걸 들이대면서. 그렇죠. 예, 오지랖은 그렇게 공허합니다. 아, 들이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박유경 씨도 굉장히 실증주의자다. 네. 네. 그런데 대반전인 것은, 아 반전이 남아있네요. 대반전인 것은 이 룸메가 저에게 최고의 룸메였다는 겁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미 뭐 그렇죠. 예,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박윤영 씨도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들이대서 왜 그러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첫 문장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새로운 룸메는 말을 하지 않는 룸메라는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룸메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사람이라서 저와 맞는 사람이기 참 힘들거든요. 나랑 대화 코드가 안 맞는 룸메인데 말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말 들어주다 자야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 그거 힘들죠. 그렇죠. 우리 그 사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야구공원 계속하는. 그렇죠. 노래 부르고. 네, 다시 예, 저기 뭐냐. 녹화본으로 다시 보는데 그렇게까지. 가장 중요한 건 비시즌이었던가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일이 일도 없어도 되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려고 누우면 불 꺼주고 스탠드 켜고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아서 청소 돌아가면서 하고 청소에 대해 1년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청소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을 극단적으로 안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첫 번째의 어떤 그 상상으로 돌아가면 네, 없는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당신은 혼자 지냈으니까요. 아무도 어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기숙사 그 룸메랑 같이 지금 서로 각자 친구 끼고 만나서 어색하게 목 냈다고 그랬죠? 옆에 친구가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누가 저쪽이 분명히 한 명인데 두 명한테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 인사하면 옆에 그렇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잖아요. 두둑 이러면서 네. 네. 오히려 최고의 룸메였습니다. 그 최고의 룸메는 떠나는 날까지 시크하게 떠났어요. 외출했다가 왔더니 짐이 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아, 드디어 어떤 한을 풀었나 보네요. 아, 부모의 원수를 족치고 네. 원한이 이제 지상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지상 2승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메시지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없이 아주 사라졌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쿨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잘 가라, 잘 지냈다 이런 문자 보내지 않고 친구 목록에서 숨김 해버렸어요. 그 룸메가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자기 이야기인 줄 아는 상황이 생긴다면 점점점 재밌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저희한테 원한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쎄요, 정말로 박유경 씨가 묘사해 주신 그대로의 인물이었다면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그게 자기 얘기인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자기는 문자도 보내고 커뮤니케이션도 했거든요. 그 룸메이트의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연입니다. 제가. 그죠? 역대급으로 특이한 사연이에요. 네. 아니, 제가 봤을 땐 안 나왔는데 윤세민 에디터가 찾으니까 보이나봐요. 이게. 윤세민 에디터는 또 최근까지도 저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 룸메이트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네네. 더 잘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박유경 씨가, 아니 뭐, 박유경 씨가 잘해서 인 것도 50%죠. 네, 왜냐면 진짜로 사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파헤치려거나 선입견을 갖는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넘겨짚는 말들이 없어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룸메에서 끝났습니다. 그 뒤로. 실증할 수 없으면 네, 아예 말하지 않는 몸에 밴 사람인데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몸소 실천할 수 있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천재 소리를 들었던 건데. 네.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귀신 장르로 넘어가면 이 모든 게 소용없는 인간의 소용없지만은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 자, 박유경 씨. 두 가지 관점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었어요. 네. 때로 오지랖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사람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지하철 그 선로 밑에 어떤 분이 들어갔으면은 저 사람들이 오지랖을 동원해가지고 지하철을 밀기도 하잖아요. 밀어서 사람을 꺼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하철을 밀진 않죠. 오는 지하철을 어떻게 밉니까? 아니요, 들어온 지하철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밑에 그런 적이 있나? 갇힌 시민을 꺼내고. 아, 네. 그런 그 맞아 맞아 그 맞아 그 사이에 네. 들어갔을 때 아이기가 들어갔을 네. 때 있었죠. 맞아요. 오지랖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2010년대에 그 오지랖 없음의 미학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사연을. 그러네요. 네. 2020년의 마지막 사연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박은 이제 이분이 그 룸메이트 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는 게 진짜 완벽한 마무리긴 한데. 그니까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기획 입장에서. 네. 방송을, 콘텐츠를 기획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바라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TV는 사랑을 싣고 PD도 이런 사람은 못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졸업했는데 학적이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그렇죠. 막 출교 신청을 졸업 직전에 하셨을 수도 있고.
TV 인터넷 가수가 그 제작진이 갔는데 이제 기숙사 그 자료를 봤더니 무슨 소리야? 박윤경은 1년 동안 혼자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궁금하시면 TV를 사랑하실 거예요. 물어보시길 바라고. 2020년도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